그리고 화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제 아이돌 소식, 예, 강다니엘과 트와이스, 지오, 열애 소식, 예. 네, 맞습니다. 정말 톱 아이돌 스타 커플이 탄생을 했는데요. 지난 5일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면서 열애 사실을 알렸습니다. 양측은 보도 3시간 만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다라면서 열애를 인정했는데요. 두 사람은 강다니엘 씨의 한남동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. 숙소 생활하는 지오 씨는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로, 강다니엘 씨는 솔로 앨범 준비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틈틈이 만남을 가지면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는데요. 탑 아이돌 스타인 만큼 일본, 홍콩, 중국 등에도 두 사람의 열애설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. 네. 또 같은 날에 트와이스의 다른 멤버죠. 모모 씨, 그리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도 이제 열애설이 아, 났었는데, 그래요? 네. 네. 두 사람은 또 부인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 김희철 모모의 열애설이 나왔는데, 그단한 시간여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설을 이제 부인을 했죠. 그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평소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며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이번 그 열애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두 사람의 깊은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네. 한 예로 모모는 김희철과 민경훈이 결성한 팀그 우주겁쟁이의 뮤비 출연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고요. 또 각종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사실 이거는 또 기자로서 또 고충이기도 하고, 그런데 또 열애설을 대하는 업계의 관행이기도 해요. 흔히 그 열애설 기사가 났을 때 그를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아티스트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그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. 대부분이.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. 그렇지만 이것을 또다 기사로 쏟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존재를 합니다. 네. 사실 또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두 멤버가 동시에 이렇게 열애설이 났었고,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 복귀를 한 거의 직후에 이런 열애설이 나서 아마 팬덤 내에서 동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? 굉장히 동요가 심하게 댓글로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대부분의 댓글이 내가 너의 앨범 그 초동 판매량 기록을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아, 너는 그 남자 시기에 팬들이. 여성 팬들이요. 아, 여성 팬들이. 강다니엘 씨한테. 나는 또 트와이스. 그쪽에서 그랬는 줄 강다니엘 팬덤이 알았지. 굉장하거든요.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대단한 크고, 분들인데, 너는 그 시간에 연애를 하고 있었니? 하면서 약간 배신감을 느껴하는 분위기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전 소속사랑 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서운했던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아이돌의 열애 같은 경우는 배우보다는 조금 더 타격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스트리밍 수 그리고 공연 티켓 판매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. 사실 좀 이해는 해요. 팬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, 근데 저는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, 연애 다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냥 아이돌에게도 연애를 할 권리와 자유는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, 좋은 얘기예요, 김경예 회장님이. 왜냐면 꼭 연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, 아, 나저 사람 되게 좋은데,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? 그렇죠. 전안 만나요, 이거보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색다른 또 이론 같은 걸좀 준비를 했는데, 그 21세기 들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용어 중에 유사연애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유사 연애 감정. 그 유사 연애 감정은 팬이 연예인을 단순히 지지하는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고 자신의 연인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. 이런 감정을 가진 팬들에게 자신이 동경하는 연예인의 열애설은 사실 또 배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. 때로는 또그 충성스러운 팬에서 강력한 안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당연히 열애설은 아이돌의 그 인기 전선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, 그러나 사실 예전처럼 단순히 그 열애설이 나왔다고 연예인이 한 방에 훅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고도 저는 또 말을 하고 싶어요. 현재 그 아이돌 팬덤은 좀 성숙돼가는 과정인 만큼 유사 연애 감정에 빠져 지지하던 연예인들에게 등을 돌리는 팬들은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, 저는. 특히 그 강다니엘과 트와이스 경우에는 워낙 그 거대한 팬덤이 또 형성돼 있고, 그들을 지켜주고 지지하려는 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강다니엘과 지오의 그 열애설의 경우에도 이들의 그 인기 전선에는 치명적인 악영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저도 예전에 그 고교 시절 때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. 누구예요? 김희선 씨를 상대로 책상에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여자친구 같았어요. 저도 어허. 감정이입이 돼서 막 꿈에도 나오고 상사병을 좀 앓은 적이 있습니다.